안녕하세요. 제 마그네트입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뭐 선물이라든지 용돈을 드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건강자석 팔찌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추석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보통 효도용이나 어르신들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건강자석 팔찌예요. 건강자석 팔찌는 일부가 아닌 나달 하나하나 모두가 강력 희토류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강용 자석 팔찌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희토류가 이제 건강 목적으로도 많이 증진이 되면서 자석도 이제 의료 목적으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건강자석 팔찌는 간단한 착용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통증 완화라든지 건강 증진 효과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이에요.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착용하실 수도 있고요. 착용하시려는 신체부 사이즈에 따라서 나달을 간단하게 조절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한요 정도까지 한번 해볼게요. 너무 좀 작으려나? 참 쉽게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착용만으로도 액세서리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외부의 강한 흔들림에도 떨어지지 않아요. 또 색상은 요 은색과 금색 두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용하시려는 취향, 그분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희토류 자석은 4,000에서 5,000 가우스의 매우 강력한 가우스, 자력 세기를 발휘하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느끼는 증상은 보통 다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하루 만에 뭐 몸이 좀 가벼워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오래 착용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 아무래도 이제 자석 특성상 강한 자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지만, 높은 온도에서의 노출이 되거나, 물에 닿는 경우에는 자석이 부식이 되거나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피해서 잘 관리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액세서리처럼 착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시면, 나달 구성이 4mm 구성이랑 5mm 구성 두 가지로 있거든요. 보통 성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달이 좀큰 타입을 좋아하시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나달이 작은 걸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세요. 나달 기본 구성은 보통 성인 남자 기준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웬만하면 다 착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다 하면은 방금 저처럼 나달을 좀 빼서 쓰셔도 되시고, 조금 체격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나달을 별도로 추가해서도 착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석 팔찌 이외에도 목걸이, 손가락용으로는 반지, 발찌 등 다양한 나달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착용하시는 신체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선물용으로, 추석 선물용으로도 이제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건강자석 팔찌 선물하시고, 가족분들에게 이제 좋은 이미지를 주고, 이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자석 팔찌 소개였습니다. 제 마그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